짜잔. 첫 번째 장비. 불판. 와, 안 돼. 잘 안 켜져. 아, 이거 잘못 사 가지고 잘 안 켜져. 안 터져 이거? 안 이거 터져서 좋은 건 없어? 이게 가스 연결이 좀 이상해. 어.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의 쿡방은 두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불닭팽이 버섯. 나 이거 유튜브로 엄청 많이 봤는데 한 번도 해먹을 생각은 안 했어. 근데 그 맛도 궁금하고 원래 매운 걸 좋아하기도 하고 이게 얘네가 좀 구워지는 동안 약간 이렇게 해놓고 약간 조제를 좀 해가지고 일단 설탕 한 숟가락. 나 원래 단 거 좋아해. 불닭 두 스푼. 간장 한 스푼. 마지막으로 고추장 한 스푼 넣으시면 돼요. 됐다. 이렇게 해서 섞어주면은 양념장 완성. 나 원래 내 팽이버섯을 엄청 좋아해. 삼겹살집 가서 주는 버섯 구워 먹는 거 너무 좋아해. 고기보다 버섯을 더 좋아하는데? 그 정도로 좋아. 이렇게 지글지글 구워줍니다. 한 약간 반 정도 구워졌다 싶을 때 차르르르 이렇게 차르르르. 어차피 남으면 안 쓰니까 다 구워줄게. 다진 마늘 참기름 내가 본 레시피에는 안 넣던데 넣으면 더 맛있나? 여러분들은 다진 마늘이랑 참기름 넣어도 그냥 넣는 게 더 낫대요. 우와 지옥에. 아무것도 안 넣어도 돼. 엄청난 냄새가 나고 있어. 엄청난 냄새가 나고 있어. 너무 귀여운 게 코코가 저 구석탱이에서 냄새 때문에 안 올라오고 있어. 나 맨날 쿡방할 때마다 코코 올라오거든? 이게 지금 지옥의 냄새가 나서 코코가 저기 컴퓨터 본체 옆에서 아예 안 올라오고 있는데 더 보이나? 원래 저기서 딱 점프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못 올라오고 있어. 귀여워. 나 매운 거 진짜 잘 먹는데 불닭볶음면의 매운맛을 잘 못 먹어. 일단은 좀 예쁘게 생긴 애를. 만드는 방법이 너무 쉽지. 버섯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라 맛있으면은 딱 버섯만 사와서 딱 만들어 먹으면 돼. 대충 잘 먹겠습니다. 오늘 요리는 요리라고 할 것도 없긴 해. 무서워. 아니 이걸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먹는 거지? 무서워. 이빨 다 낀다. 내 치아만 구강구조상 이런 거야? 이 살살 다 껴. 아 가려달라고? 아 이거 현실 반영. 이거 왜 안 매워 여러분? 이거 왜 고추장이 많아서 그런가? 별로 안 매워. 좀 쫄아서 먹었는데 그리고 진짜 맛있어. 그리고 밥이 없어도 맛있다. 짤 줄 알았는데 짜지도 않아. 치즈나 계란이랑 먹어주실 수 있나요? 계란이 있긴 한데 나는 그렇게 나약하지 않아. 그렇게 중화시켜서 먹지 않아. 이렇게 먹어줘야 유튜버를 할 수 있지. 하디슈? 그래 이 정도는 돼야 하디슈 시켜주는 거야 여러분. 이 정도 먹어줘야 아프리카에서도 하디슈를 주는 거야. 나 떨고 있니?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창문아 미안해.
장, 나 맛있다 여러분 진짜 맛있다. 구라치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어. 여러분도 해먹어봐 진짜 맛있다. 근데 신기한 게 소스 뿌린 게 더 맛있어 진짜. 이거 원래 아까 두 스푼이라는데 세 스푼 넣어야 될 것 같아. 뻥안 치고 뿌린 게 훨씬 맛있는데. 이거 언니 오면 만들어줘야겠다. 안 맵진 않거든. 근데 여러분 이게 구우면은 매운맛이 좀 중화되나? 아니면은 그 불닭볶음면에 있는 소스보다 얘가 좀 덜 맵나? 아, 내가 안 흔들어서 그런가? 나 이거 맛있네. 아, 근데 난 별로 안 맵다고 생각하는데 머리 뒤에서 땀이. 근데 딱 그 알려준 소스가 딱 맛있는 것 같아. 제일 첫입이 제일 맛있었어. 소스 얼마나 먹었지? 밥 먹었다 반. 그니까 이제 반통을 마신겨? 헐. 신기하다. 근데 생각보다 좀 덜 맵고 맛있다. 왜 유행했는지 알 것 같아. 맛있어. 햇반을 싹 들어가지고. 와 여기 너무 뜨거워. 이거 지금 입에 너무 용암이야. 이거 나 내일 뭐, 아, 먹고 아픈 거 아니야 이거? 내 거야. 응, 내 거. 맛있다. 나 왜 이렇게 참치가 좋지? 참치가 더 맛있는 것 같아. 불닭팽이 버섯보다. 여러분들은 처음에 말했던 대로 해먹어. 소스는 안 추가하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. 소스 추가하니까 짜서. 비벼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이 소스를 진짜 다 먹는다 생각하니까 좀 무서워서. 근데 얘 먹으면 먹을수록 누적이 되나봐. 겁냈자. 나 이거만 먹고 안 먹어야 될 것 같다. 다 먹긴 했는데. 그것도 주라고? 포코야. 엄마 왜 이런 걸 먹고 있어. 엄마 이거 먹으면 죽어. 그만 먹어. 자 이렇게 오늘 불닭팽이 버섯을 먹어봤는데 한 줄 평으로 하면 다섯 글자로 얘기해줄게. 이에 너무 웃겨. 아 너무 웃겨. 지금도 잔뜩 깨어있어.